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이 산불 소식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번졌고요. 또 지금 영월, 강릉 이렇게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상황이 참 심각합니다. 자, 강릉에 최정아 리포터 나와 계시죠? 네, 지금 강릉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지금 울진에서 시작된 게 삼척으로까지 갔다는데 삼척 산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전 11시 17분쯤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헬기와 전문 진화 장비가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이 본격화됐고요. 현재 바람이 잦아지면서 산불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불씨가 또다시 남하하면서 완전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당국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산불은 한때 하늘원정 경계선 안까지 번졌지만 필사의 방어로 원전 주변의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삼척으로 이어진 산불이 삼척 호산이 LNG 생산기지를 위협하면서 소방당국은 현재까지도 총력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민분들은 대피령이 내려졌죠? 네, 삼척시는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원더그 경계를 타고 폭넓게 확산되자 어제 곧바로 주민 대피령을 내려 원더그 월천과 기곡, 사곡, 노경, 산양리 이렇게 다섯 개 마을 주민 110여 명과 요양시설 입소자 90여 명 등 200여 명을 복지회관 등지에 나누어 밤새 머물도록 했습니다. 원더그 호산리 호산교차로에서 울진 방향 7번 국도는 현재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공무원과 특수일반진화대원, 또 소방인력, 군부대, 경찰 등 1,300여 명을 투입해 어제와 오늘 사이 산불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산불이 삼척 LNG 생산기지 인근인 월천 지역까지 접근하면서 소방대원 220여 명과 장비 90여 대를 투입해 이 차단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화인력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그런데 게다가 강릉에서도 또 산불이 발생했죠? 네, 울진 삼척 이 산불 피해가 한창이던 어제 오후 10시 20분쯤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영동고속도로 인근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밤사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이 200여 명의 인력과 24대의 진화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야간인데다 또 수일째 이어진 건조한 날씨에 순간풍속이 초속 7m가량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강릉에는 건조주의보와 함께 이 일대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불이 난 곳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주변으로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위촌 1위 마을 해관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거 지금 강릉 산불은 강릉 성산면 산불인데 강릉에 네. 있는 옥계면에서도 또 산불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시 8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고요. 산불은 1시간 30분 만에 동해시 망상동 만우마을 인근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차량 등 장비 9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현재도 불길은 강풍을 타고 계속해서 옮겨붙고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옥계면 남양 1, 2, 1위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고요. 30여 가구가 인근 마을 해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또 오늘 오전 5시 10분께 해안 쪽으로 불던 바람이 내륙 방향으로 바뀌면서 잔불이 동해 형제봉 쪽으로 번져 이 지역의 주민들 또 동해 노인 요양병원 입소자 등 228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까지 동해고속도로 옥계에서 동해 구간 양방향 15km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이 지역 운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한 그 옥계 산불은 근데 누가 불을 지른 방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산불은 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방화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날 산불로 번진 이 주택 화재 현장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던 집주인 김모 씨는 결국 사망했고요. 이 김 씨의 아들 이모 씨가 현장에서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들고 있다가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돼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물을 압수한 데 이어 이 씨로부터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받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옥계 산불은 오늘 오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진화되는 듯 했지만 강풍이 불면서 다시 살아나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소방당국이 현재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울진, 삼척, 강릉의 두 곳, 게다가 영월에서도 산불이 있죠? 그렇습니다. 영월 김삿간면 외룡리에서도 어제 낮 12시 45분쯤 시작된 산불이 밤사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풍을 타고 지속된 산불은 오후 5시쯤 해발 922m의 웅교산 정상에 이른 뒤 반대편 마을인 산솔면 이몽리 고장골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영월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어제 오후 6시 30분까지 이몽리 마을 주민들을 인근 주민센터로 대피시켰고요. 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밤 10시 운교산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지점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120여 명의 산불 진화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강풍이 계속 부는 데다 험한 산악지형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밤 12시까지 모두 철수한 후 오늘 오전부터 다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면서 계속 강풍 말씀하셨진데 이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 강풍의 영향이 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동해안에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이유는 양간지풍이라고 부르는 강원도 동해안 특유의 강풍 때문입니다. 양간지풍은 이 봄철이면 태백산맥 동편인 강원도 양양과 고성, 강릉 쪽으로 부는 매우 강한 바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풍속이 1초당 20에서 30여 미터의 국지적 강풍이어서 이 양간지풍이 불 때면 뭐 도로변의 신호등이 흔들리고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도 지역별로 이 순간 최대 풍속 최소 12m 퍼세크에서 최대 21m에 이르는 강풍이 불어 진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빨리 좀 바람이 찾아들어야 되겠고 산불이 빨리 잡혀야죠. 지금까지 네. 피해 상황 총 좀 정리해 보시면.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집계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파악된 피해 상황을 보면 이 산림 피해 면적은 삼척이 260헥타르, 축구장 364개 면적에 달하고요. 강릉 동해 지역은 373헥타르입니다. 뭐 강릉 옥계면 남양리 산불 현장에서 발견된 이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는 일도 있었고 또 삼척에서는 주택 한 채, 옥계면 주택 네 채가 소실되는 등 인명, 재산 피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척도 울진에 이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했고요.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강원과 경북에 어제 오후 10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는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산불, 또 2007년 12월에 허베이스 피리토 유류 유출 사고, 또 2019년 4월 강원 산불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산림당국은 지금까지 울진과 삼척의 이 산불 영향 구역이 축구장 면적 4,621개에 이르며 최근 10년 사이 최대 피해 규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강원경찰청은 도내 상설 기동 중대를 산불 발생 지역에 전진 배치해 주민 피해와 또 추가 상황에 대피하고 있는데요. 부디 좀 바람이 잦아들어서 산불 완전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미디어특보단장 최민희 전 의원, 국내임 선대본부 대변인 윤기찬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전투표 하셨어요? 네.
두 분 다? 네, 저 어제 했습니다. 아, 저도 어제 했습니다. 네. 줄이 굉장히 길던데, 네. 그런데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예. 네. 뭐 오래 안 기다렸어요. 관외 투표는 조금 저는 기다렸어요. 아, 관외 투표? 네, 관내 투표는 좀 수월한데, 관외 투표는 좀 기다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네. 관외 투표는 줄이 짧아요. 대신에 한 분 한 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관내 투표는 줄은 긴데, 빨리빨리 가니까, 오히려 그쪽이 낫더라고요, 관내 투표가. 저랑은 좀 상황이 달라졌는데. 네. 저는 상암동에서 예. 방송 출연 후에 했는데, 거기서 다른 패널님들 두 분 만났어요. 그러니까 관외 투표하신 네, 거네요. 관외 그죠? 투표한 건데 그 배종호 교수님하고 또 MB 때 청와대에 계시던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교수님 두 분이 손잡고 오셨더라고요. 투표하러 패널님들이. 그분들도 상암동에서 방송하시고 네, 아마 온 거겠죠.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전투표 투표율이 오후 1시 현재 26.89%로 2017년 대선에 이 사전투표 최종치를 이미 돌파했다고 그러네요. 30%는 뭐 무난히 넘고 뭐 30몇 퍼센트 나올 것 같네요. 자, 먼저 끝장토론 각설하고의 초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가장 진 인물. 오늘은 조금 제가 예상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예. 저 먼저 할까요? 저는 박지현님 뽑습니다. 뜬 인물. 인물.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었다. 박지현 위원장이 그 N번방 그 불꽃 추적단에서 불이라는 닉으로 활동하시던 분인데 예. 이분이 정의당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민주당에서 지금 디지털 성범죄 방지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N번방 불꽃 추적단들이 얼굴을 못 내밀었어요. 협박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위험해서. 그리고 특히 박지현 위원장은 그 상징처럼 되어 있어서 예. 협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스크를 벗으면서 예. 그 자신을 협박하는 그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찾아서 헤매더라는 거예요. 막 추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당당히 맞서겠다. 네. 그래서 박지현 위원장을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뜬 인물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대변인 이번 주 뜬 인물. 네, 저는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래서 그게 제가 예상이 됐다니까요. 네. 반대로 아마 최민희 전 의원은 진 인물이. 진 인물 할까요? 아, 맞죠? 안철수. 아닌데요. 아닌가요? 네. 아까 그럼 좀 이따 하세요. 뭐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지지율 분석을 좀 양당이 서로 다르게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지율 구성하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어쨌든 큰 결심을 한 건 맞다. 예를 들면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가 어찌 진행될지에 대한 사실은 담보가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결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환영하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국민들의 그 뜻을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큰 앞으로 정치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이따 우리 본격 토론할 거니까 네. 코멘트는 안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검주의 진인물은? 저는 윤서인 씨를 언론특보단장으로 영입한 국민의힘의 그분. 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저는 우선 청취자분들께 윤서인 씨 소개 좀. 예, 윤서인 씨는 이분이 만화가인가? 예, 그런데 웹툰 작가. 예, 웹툰 작가인데요. 독립운동가 후손을 조롱하고 조두순 피해자를 희화화해서 정말 논쟁의 중심에 늘 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 대선 바로 앞두고 국민의힘의 언론특보단장으로 임명됐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예. 그 노재승 씨, 반일은 정신병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노재승 씨를 영입했다가 해촉한 일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원희룡 본부장이 이 자해 수준의 영입에 대해서 문책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판에 악수를 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 최소한 반일이 정신병이라는 요지의 말을 하는 사람이나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조롱하고 성폭력 피해자나 폭행의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적 어떤 형태의 공적인 지위에도 오르면 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 예. 누가 영입했는지 그분은 반드시 국민의힘이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희룡 본부장이 문책 얘기까지 한 걸 보면 당에서도 인정한 거네요. 네, 자해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 언급하실 네, 게 있나요? 저희가 국민화합위원회라고 이제 그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아마 거기에 언론 특보 이렇게 임명장을 준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촉을 했고 이게 선대본부 차원의 사실은 이제 임명은 아니었고 그러나 뭐 권한 없이 임명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 인정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해요. 네. 어쨌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에 선대본부장까지 예. 개입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공식 직함을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촉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네. 이런 얘기 나온 김에 그 정의당 대표한테 임명장 자꾸 보내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저한테도 수차례 와요. 또.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직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부의 일부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도 문자가 어떻게 오냐면 답이 없으면 거절 의사가 없으면 보냅니다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원래 이렇게 확 승낙을 얻고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승낙을 얻는 게 아니고 거절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 이런 식의 또 문자 가끔 와서. 아 근데 그 문자 보내는 대상 리스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리스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제 타당 대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시는 거죠. 그 해당 그 중간에서 노력하시는 분은 그분이 정의당 대표님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당 입장에서 한다면 당연히 아니까 예. 그럴 일이 없는데. 중간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실수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윤 대변인 금주의 진임을. 저는 이번에 대한 가치 평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김동연 대표님. 예. 왜냐하면 조금 아까 제가 인터뷰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송영길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기준을 예를 들면. 김동연 대표님에 대해서는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같이 하게 됐다. 전 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 또 보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같이 하게 된 것은 야합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누구한테 적용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점을 제시했다. 예. 따라서 사실은 김동연 전 대표가 듣기에 좀 언짢을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똑같이 통합과 화합을 하든 똑같이 야합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상대방 측이나 다른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것을 야합으로 올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보면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뭐 제가 오늘 일부에서 김동연 대표랑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김동연 대표의 표현을 그냥 전해드리면 본인과 이재명 후보의 연대는 가치 연대인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연대는 이익 연대다. 그래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걸 아마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두 분이 네, 토론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 게 자,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교체라는 거 정권교체를 이거를 마치 가치로 표현한다 그러면 민주주의 가치거든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민주주의를 제도한 것이 선거인데 선거를 통해서 잘하는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투표를 해서 당신들 물러나라 다음 또 들어오고 그 정치 세력이 잘하면 또 연임을 시켜주는 거고 못하면 갈고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의 핵심인데 이것을 표현한 게 정권교체라는 거죠. 지금에서는. 그렇다면 이 정권교체에 같이 한 것이 과연 가치기준연대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말씀만 더 하면 김동연 대표의 경우에도 저는 통합과 화합으로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경우에도 통합과 화합으로 봐요. 다만 여기에 국민적 공감을 누가 더 할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만 예. 남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민희 우선. 안철수 후보가 가치연대라고 한다면 이분은 이건 자기 내부가 좀 분열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다당제가 소신이며 다당제가 가능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합당. 네, 그런데 기득권 양당을 비판하면서 기득권 한 당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기현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하여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개혁 고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본인이 한 평 지금까지 한 이유가 다당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예. 그건 가치연대일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익연대라는 측면은 앞으로 보면 알겠죠. 뭐 음흠. 근데 그 당장에 그 이준석 대표가 합당할 경우 공동대표제는 없다.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당하고 얘기해야 된다. 예. 그건 본인 소관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면서 벌써부터 내부 권력 투쟁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이익연대라는 비판이 가능한 겁니다. 좋습니다. 뭐 두 분이 이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성격 규정하는지 한 마디씩 네. 들었으니까. 제가 아니 조금만 조금 네. 있다. 먼저 안철수 후보가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런 얘기부터 좀 순서권 나가봅시다. 일단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뭐 저도 사실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했어요. 사실은 진행 과정에서. 그런데 이 안철수 대표가 꾸준히 더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지만 어쨌든 정권교체를 위해서 출마했고 정권교체라는 단어를 생략한 적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정권교체의 기준으로 해서 연대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다당제를 국민의힘이 반대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다당제를 반대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당제를 초래하는 제도적인 그러니까 선거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고 예, 예.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다당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에요. 나머지는 각 정치 세력의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노력해서 국민적 공감을 어느 정도 얻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다당제로서의 원내 진출에서 어떤 성과를 얻는 것이지 다당제란 현상 자체를 국회에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각 정치 세력의 국민적 니즈를 그렇죠. 파악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제도는 선택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윤석열 후보도 그날 토론에서 보면 중대선거구제를 본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건 맞습니다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안으로다가 기존에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세 가지를 언급하시면서 어느 게 우월적인지 말씀 안 주셨지만 중대선거구제를 또 언급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다당제에 소극적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네.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다당제의 한 주역으로서 작은 어떤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다당제가 소원하니까 다당제의 제도적 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큰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큰 정당에서 제도 개혁을 가능하게 그렇죠. 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도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아무리 그 심상정 의원님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그런다 하더라도 국민적 그 성원을 등에 업은 거대 정당을 통해서 제도 개혁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이제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다당제를 버렸다. 다당제의 소신을 저버리고 합쳤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직 단정이 어렵다. 그거야 뭐 미래 일이니까 단정보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뭐 정권교체를 위해서 또 다당제의 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려면 만약에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가 예측 가능한 행태를 보였다면 이렇게 국민의당이 복잡할까요? 안 그렇거든요. 지금 국민의당 굉장히 복잡하고 권은희 원내대표의 경우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광주의 딸 그래서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예. 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깊겠죠. 그 안철수 후보의 이 갑작스러운 행태는 저는 굴복이라고 보는데 단일화라기보다 양보라고 보시고 전 굴복이라고 굴복. 볼 텐데 예. 그 굴복 이유에 대해서 각종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너무 급반침을 변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단일화를 하실 거라면 그 전에 그렇게 세게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시면 안 되죠. 그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면이 있지. 예를 들면 정권교체 한다고 했는데 적폐교체가 되면 어떡할 거냐. 이것처럼 센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능한 후보를 뽑으면 요 연장에서요. 고날 한 말입니다. 1년 지나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예. 것이다. 이거는 너무 센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뒤집으니까 당황이 되니까 논리적 연결선상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각종 다른 이유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각종 다른 이유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장 적극적인 해석을 오늘 하신 거예요. 저도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 대신 대표를 하세요.
그러면 그 대표를 한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그다음에 그 기초자치단체부터 하는 중대선거구제, 기초의회부터 하는 이 부분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조금 연동형과 좀 더 적극적으로 섞어본다거나 이런 것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힘을 가지고 당대표가 돼서 관철시킬 수 있느냐? 거기서 어쨌든 노력을 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대표인데 대놓고 대표를 디스하지 못할 거 아닌가. 그럼 이게 크게는 플러스로 작용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예.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대표는 나다. 음흠. 이렇게 하니까 그것조차 제 이제 그 논리적 개연성이 사라진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의 네. 표현에 의하면 전혀 다른 말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거죠. 정치인이라는 게 여태까지 저희가 특정 정치를 대상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사실 정치 상황에 맞게끔 변해왔어요. 예를 들면 안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국민들이 혐오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정치를 정말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 했던 특정한 분들도 불출마 선언 몇 번씩 했었어요. 안 한다고. 그리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예, 뭐 지난번에 대선 나오지 않겠다라고 한 거고 합당하겠다고 했다가 또 그 잘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물론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현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안 후보한테도 정치개혁에 동참해라라고 손을 내밀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정권교체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밀었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안 후보도 판단을 했겠죠. 이걸 뭐 이익교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의에 대한 본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정치개혁이 곧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곧 정치개혁이다라는 윤 후보의 말에 공감을 했던 것이고 또는 양 정당 중에 어느 정당이 더 신뢰성 있는지에 대한 본인이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잣대로 판단하는 건 그렇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을 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꼭 집어서 내가 국회의원에서 입법 경험은 있지만 행정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점. 요 점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너무 여러 평론가들이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총리 자리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떠나서 제가 평범한 사람으로 보면 지지율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지율이 안 올라가서? 예, 그게 그냥 안 오르는 게 아니고 저는 늘 얘기할 때 15%가 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와 15% 사이면 안 후보는 무지하게 고민할 거다. 완주할지 그만둘지. 그런데 그게 선거 비용 보전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선거 비용 보전을 왜 해주겠어요? 의미 있는 득표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선거 비용 보전 이꼬르 그분의 정치적 영향력이기 그렇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 저는 주로. 근데 10% 이하로 떨어져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6%에서 9%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도 보면. 근데 6%로 나온 여론조사를 봤을 때 되게 초라한 거잖아요. 예, 15% 얻을 때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김미경 교수가 JTBC 걸어서 인터뷰에서 피 흘리고 터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줄 거다. 이 길과 실리적인 선택을 놓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리의 선택을 한 거죠. 실리로 선택했다. 네, 근데 그 선택이 과연 실리를 택한 것이 실현될지는 그거 이제 또 얘기해봐야죠. 네. 저는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 저는 이제 행정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물론 의원님처럼 그렇게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그동안에 해왔던 말들을 가만히 총합해 보면 본인이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구현시킬 수 있는 입장이나 지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구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행정직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 정책 결정을 해서 본인이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총리처럼. 예. 뭐 그걸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또 한편 보면 본인이 정책 위반 과정에서 역할을 해서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 그거는 입법 경험이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입법은 아닌가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행정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집권 여당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행정 구현에 본인이 좀 힘을 써보고 싶다. 음흠. 이렇게 크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 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기능을 해보고 싶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특정한 뭐 어떤 것을 주고받기로 예. 한 그 멘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본인이 왜 이렇게 큰 결정을 했느냐. 사실은 정권교체를 하는 이유도 행정과 관련이 있잖아요.
정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실패가 돼서 국민께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던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권 교체를 하는 의미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지 정권 교체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의 알겠습니다. 발언이다. 아까 하태경 의원은 저랑 인터뷰에서 뭐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들을 하던데 그런 거 없고 우리는 정면 합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제가 자리 얘기 물어봤더니 과학기술 강국을 강조하시고 그 분야 제일 전문성이 있으니까 뭐 아마 그쪽 책임을 맡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표현까지 또 쓰긴 쓰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건 전적으로 제 추측인데 예. 아마도 한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역할을 한정해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기부 장관 이런 이렇게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정도. 열어놓고 예, 그렇죠. 그 중에서 본인의 이제 능력껏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길에 대한 설명은 있었어도 이거 하세요. 이거 하겠다라는 정도의 좋은 선택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냐면요.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거의 다 중요한 세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리라 제왕적 대통령제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계속 힘 있는 자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최고가 예. 이제 대통령이죠. 그런데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흔들렸다. 뭐 이게 가장 맞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너무 세니까 아예 할 생각도 못하는 모양이죠.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당제를 실현하거나 뭐 하겠다는 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건 그냥 자리 하나 알겠습니다. 하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대표가 돼서 제가 밀어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내대표는 정말 힘없고 서러운 자리거든요.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세요. 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 원내대표라고 지금 김재원 의원이 노골적으로 비웃고 그랬거든요. 그때 정말 저희가 붕괴했던 기억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 결정은 지도자의 길은 포기하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뭐 해석 정도 하고 이제 네. 민심에 미칠 영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안 단일화로 결집이냐 반대로 이재명으로 결집이냐. 먼저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저는 양당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양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단일화에 대해서 그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나온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이 유리하면 박수를 쳐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비판적 논조를 이어가는 거 보면 어쨌든 안과 윤의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교체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요?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단일화 그러니까 이게 굴욕 양보 뭐 안철수 후보의 굴복이 그럼 이게 갑자기 단일화로 아름답게 포장된다고 해서 이게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키워드다 이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보고 민주당 또한 이것의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에게 유리해지고 이재명 후보 당선에 기여할 것이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게는 플러스 어떤 곳은 마이너스일 거라고 봐요. 민주당 쪽만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은 그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는 두 가지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 어디 어디입니까? 하나는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100% 다 오지 않았다는 아직도? 거. 아직도? 네. 그리고 여기에는 호남이라는 변수가 예. 있었다는 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이대남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이대남에서 그렇게 선거 운동 효과를 못 보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면이었어요. 그런데 소위 그 굴욕적 단일화 이후 안철수 후보가 철수한 이후에 민주당은 이번 사전투표를 보더라도 호남 지역에서는 안철수 후보 기대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계속 갈 경우 이재명 후보는 손해보는 데가 호남입니다. 예. 그런데 그 호남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호남이 윤석열 후보에게 갈 것이다. 저는 건 아주 적은 프로테이지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선 조금 플러스. 그리고 수도권의 호남에도 플러스. 그다음에 이대남 거는 지금 최근에 와서 제가 박지현 씨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여성 남성이 평등하게 같이 진짜 좋은 관계여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대녀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준석 대표가 하고 막 그러니까
이대녀들이 어떨까. 이건 오히려 여성들이 결집한다. 아니요. 그건 지켜봐야죠. 어. 여성들은 결집을 잘 안 합니다. 여성들은 좀 호의 평등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고 그럼 이제 남는 게 중도. 지켜보고 네. 관망하던 예, 중도가 예. 단일화를 했구나 대세구나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갑자기 저게 뭐야? 국민을 우롱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분석이 아직 모르겠다. 안 끝났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저는 정권교체라는 큰 구도 정권교체가 정권 유지보다 10% 정도 앞선 여론이 조사에 따르면 그 정도 나온 그 구도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지지를 단일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인가는 이제 두 후보의 노력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국민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딱 그 써온 몇 마디만 단일화에 대한 코멘트를 묻는 질문에 뭐 길게 말 안 하고 딱 몇 마디만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국민과 역사를 그러니까요. 보고 간다. 네. 그리고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국민과 단일화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게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죠. 그런데 그 후에 그 폭이 15%까지 갔다가 줄어들었다.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권교체 여론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네. 바라본 시각 누가 맞을지는 며칠만 지나면 금방 판가름이 됩니다. 자, 정관장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37분 향해 가네요.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현재 도로 상황 알아보고 다시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김한나 씨. 김한나 씨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군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고요. 자, 후반부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민희 특보단장, 윤기찬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후반부의 공통 질문은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입니다. 이번엔 윤기찬 대변인 먼저 하실래요?